죽을 고비를 넘기고 태어난 상어입니다. 네, 보이지? 네. 머리 있다, 머리. 어, 머리 있어. 움직여? 여기 뭐야, 제대로 해갖고 옮겨줘야 되겠다. 예, 옮겨줄게요. 지금 딸왕에도 옮기겠습니다. 랍스타가 탈피하는 모습입니다. 여기다 왜 새끼를 다 붙여놨지? 엔젤 피쉬가 갓 태어난 새끼들을 지키려고 나무에 붙여놨어요. 이렇게 꼭대기다 붙여놨어요, 엔젤이. 너무너무 신기하다. 상어, 랍스터, 엔젤, 이렇게 저희가 키우는 간상어들이 우리 곁에 오기까지 공통적으로 꼭 거쳐야 될 과정이 있는데요. 퀴즈인데 아시는 분 계실까요? 맞추시면 하트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꼭 거쳐야 할 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2021년 관상어 박람회 방문을 했습니다. 벌써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네? 바로 이곳인데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입니다. 우리가 키우는 관상어는 검역 신고 대상인데요. 뿌둥이 같은 가시보고 해수어를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올 때 검역을 받게 됩니다. 검역을 하는 이유는 외래 수산생물 전염병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인데요. 이때 검역을 받으려면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급한 검역 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검역을 실시하고 이상이 없는 해수어들은 각 지역의 해수어 수족관으로 이동을 하게 되지만 만약 수산생물 전염병의 병원체에 감염되어 불합격된 경우에는 통관되지 못하고 전량 반송 또는 폐기 처분됩니다. 이런 검역 절차가 있어 우리가 보다 안전하게 해수어들을 만날 수 있는 건데요. 이렇게 수입된 해수어뿐만이 아니라 두치님들이 해외에서 관상어를 가져오셨다면 반드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검역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관상어뿐만 아니라 냉동 냉장한 전복류, 굴, 새우류도 검역 대상이라고 하니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신고는 여행자 휴대폰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검역관에게 구두로 신고해 주시면 되는데요. 쓰거나 말하는 게 귀찮으신 분들은 모바일 휴대폰 전자신고 서비스도 있으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꼭 신고를 해야겠죠? 보시면 형광색 물고기가 유영을 하고 있는데요. 형광색 채색을 가지도록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변형시켜 만든 물고기를 LMO 간상어라고 합니다. LMO 간상어는 생태계 교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입과 생산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따라서 해안수산용 LMO를 수입 또는 생산할 경우에는 반드시 해안수산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산생물 검역 부스에서 이벤트가 있어 원판도 돌렸어요. 네, 이벤트를 이렇게 하고 지금 많은 분들이 참여하였고 보시면은 인기 많은 부스, 최고로 인기 많은 부스. 인기 부스. 여러분들도 한번 참여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갈 수 없죠. 잘 만들었다. 이렇게 하기 힘들거든요. 해수어가 진짜 힘들어요. 잘했어요. 오랫동안 활짝 시킨 거야. 한 3, 4개월은 활짝 시켜갖고 한 거 같아요. 합격. 와. 네, 경산호도 있다. 버즈 메이킹도 한번 배워 경산인데 우리 형님 배우 같아요. 맞아. 너무 이쁘네. 예쁘다. 오. 이런 거. 용을 표현했다고 하는데 정말 멋집니다. 네, 메다카 맞습니다. 그쵸, 메다카. 네, 메다카고 메다카 종류 중에서도 이게 위에서 보면은 별똥발처럼 생겼다고 해서 예. 스타더스트예요. 너무 이쁘다. 이뻐. 와, 난 용 이렇게 나도 멋있는 거 처음. 하면은 또 사람 알아보잖아. 또 매력도 있고 먹이도 잘 먹고. 얘는 눈 맞았나 봐. 그럼 막, 눈 맞. 아 여기 붙여놓으면 안 되나 봐. 이게 돈만 눈 맞았네. 미모 쌍인가 봐요. 미모 쌍인데. 얘네가 낫나 봐. 얘 낫나 봐. 미모 치어들이 있어요. 와. 그러네요. 리모 구하기가 힘들거든요. 진짜 힘들어요. 아가드 같은 거. 강아지야, 강아지. 뽀뽀된다, 뽀뽀. 귀여워. 귀엽다, 귀여워. 부피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있어. 이렇게 수산생물 국경 검역을 알고 나서 관상어들을 보니까 더 감회가 새롭습니다. 두치님들은 해외에서 수산생물을 구입하여 국내로 가져오는 경우 잊지 말고 꼭 휴대폰 검역 신고하세요. 여기까지 해수인TV였습니다. 안녕.